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환 목사입니다. 주말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죠. 뉴욕의 별명이 잠들지 않는 도시라면 시카고의 별명은 바람의 도시, 윈디 시티입니다. 겨울에 미시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추위가 만나면 장관이죠. 아내가 지금 다운타운에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빌딩과 빌딩 사이를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는 수 없이 거금을 들여 온몸을 덮는 롱 파카를 샀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다는 LA나 사람 많은 뉴욕보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시카고의 매력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은근히 부는 사람 냄새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I love Chicago.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시카고에서 왔다고 하시면서 시카고라고 발음하면 옛날 사람, 시카고라고 발음하면 신식이랍니다. 시카고는 겨울이 춥고 길긴 하지만 그래도 시카고는 꼭 한국 날씨 같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서 오늘도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런 하루,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거스틴의 기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정말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그런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모든 정보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기억은 더 생생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은 평생 불러오기가 됩니다. 어떨 때는 기억을 원할 때 불러오기가 되지만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데도 오토매틱으로 재생이 된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행한 기억, 상처받은 기억, 절망의 기억은 현재의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내일을 위한 기억을 만드는 날이라고요. 오늘도 역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주제와 함께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가을이잖아요. 좀 더 깊은 그리고 생각하는 계절이니까 음악 이야기만큼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겠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하시면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죠. 그들은 그런 질문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변동이 일어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전에 만들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만드시려고 새로운 뜻을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 없었던 의지가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생겨났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너무 깊은 신비를 꼬치꼬치 파고드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어 라고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건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무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익살스러운 대답이 존재했나 봅니다. 어거스틴은 대신에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이란 없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근원이시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시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시간 이전에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때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앞서 계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시간을 앞서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과거의 시간 전에도 계시고 모든 미래의 시간 후에도 계시는 것이 영원하신 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가 인지하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항상 지나가 없어지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란 것은요, 이미 지나가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현재 우리는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벌써 지나간걸요. 현재라는 것은 똑딱똑딱 우리가 재려고 하지만 과거의 시간으로 끊임없이 흘러 지나가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고 현재는 계속 흘러가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을 비존재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옳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는 과거 일의 현재, 현재는 현재 일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미래 일의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일의 현재는 기억, 메모리라고 말하고요. 현재 일의 현재는 직관, 즉 사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 일의 현재는 기대,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보통 관습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마음으로 재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한 편 외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시를 외우기 전에 우리의 기대가, expectation이 시 전체에 펼쳐 있습니다. 즉 미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아직 외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시를 외우기 시작하자마자 외운 부분은 기대의 영역에서 떨어져 나와 과거로 지나가서 기억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기억과 기대, 즉 내가 외운 부분과 내가 외울 부분으로 헛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헛갈림 속에서도 우리의 직관력은, 사이트는 현재로 지속되어 나가면서 계속 미래의 것이 과거로 지나가게 되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기대의 영역은 점점 짧아지고 기억의 영역은 점점 길어져 마침내는 기대의 전부가 없어집니다. 그때 나의 시를 외우는 활동은 모두 끝나고 기억으로 옮겨지죠. 이러한 현상은 시를 읊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서 헛갈림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직관을 통해 현재를 보내도 기대는 점점 짧아지고 기억은 점점 길어져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인의 시간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죠. 저는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혼에 대한 심오한 글을 읽으면서 나름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죠? 일단 그것은 가능한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순간 더하기 순간은 영원이다. Moment plus moment equal eternity. 우리는 물리적인 항상은 못하지만 순간순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접촉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순간은 항상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느 때와 같은 똑같은 일상, 똑같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면서 순간 플러스 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소중함과 시간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의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